여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은 아니고 다른 방을 올렸는데 같은 건물에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새로 안 찍어도 되는데 조금 변화된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증금 2,000에서 3,000으로 월세는 좀 낮추고 싶어 하는 손님들이 연속에서 한 3분, 4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가격을 낮춰주는 집들이 많지가 않아서 되게 조금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 근처에 지금 방금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강아지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증금 여기가 원래 1000에 45에 관리비 따로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에 35에서 3000에 25까지는 부탁을 해놨습니다. 3000에 25까지. 일단 이 침대는 다른 방에는 침대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 호수는 침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살던 분 건가? 아무튼 분리형 원룸이고, 크기를 재보면 3m고요. 3m랑 3m20입니다. 방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건물 위치가 골목이 전혀 없이 큰 길가고요. 앞에 창문 열었을 때 앞에 저기 보이나요?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아, 이미 지나갔네요. 네, 여기 앞에 막힌 것도 없어서 채광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00에 50으로는 조금 550으로도 위치 때문에 좋은 편이고, 근데 보증금 2, 3천까지 현재는 해준다 그래서 아주 여기는 추천합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방이 두 개가 나왔어요. 원래 1000에 45나 500에 50까지 됐던 집인데 지금 보증금 2000에서 3000까지 된다고 합니다. 길이는 3m20에 2m70입니다. 방 크기는 뭐 작지는 않고요. 1000에 45로도 위치가 워낙 여기는 가깝고 골목이 전혀 없습니다. 골목이 전혀 없는 위치라서 여기서도 가깝고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는 남향이고 해가 앞에 건물에 막힌 게 없습니다. 정남향이라고 앞에 도로가 있어서 최근 오늘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네요. 중국 미세먼지겠죠? 그래서 남향이라서 채광은 불을 꺼도 되게 환한 편입니다. 최근에 요 2, 3천 보증금 손님들이 아까 사무실 오셨길래 지금 방이 3개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올 것까지 해서 3개가 있다 그래서 보증금 2, 3천도 일단은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